축사 귀신을 쫓는 거. 주님,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셨는데, 정말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, 예, 계속 박사님께서 주신 그 프린트, 그 5번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음식이 녹아서 이렇게 할 때까지 말씀을 되뇌이고, 되뇌이고,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,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 또안 되다가, 근데 이거 자꾸 반복하니까 사이클이 바뀌니까, 아, 그게, 이 아래로 심장으로 내려가면서 배로 또이 아래 단전으로까지 내려가면서 막 이게 몸에 막 이렇게 막 뜨거움을 느끼겠더라고요.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제가 방언 기도하고 주님의 그 찬빛, 주님이 찬빛은 이 어둠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잖아요. 찬빛으로 그 어둠은 떠날지어다 선포하면서, 그리고 또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이 보혈을 저한테 이 수혈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막또또 사이사이 채워 넣어가면서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반응이 이 정말 방구를 또 가스로도 나오고 또이뭐 으깨거리고 막 속이 아랫배가 뒤틀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처음엔 놀랬는데, 아, 이게 내 아래 그 사탄이 지금 나를 잡고 있었던 게 이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빛 찬빛이 들어간 게 이것들이 아이고 어지러워 아우 이거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네 이러면 제 배를 막 쪼이고 막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더막 했어요. 그래서 실은 제가 두려움과 이 근심 걱정의 영이 있어서 제 몸이 좀 되게 약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사라졌어요. 아침에 써지고 예 그래요. 그래서 그리고 제 안에 그동안 몰랐는데 제 안에 이 두려움, 근심, 걱정, 이 사탄들이 저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이 이게 벗겨졌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, 예, 이 축사에 어쨌든 좀 처음 한 발을 뛰었지만 남한테만 축사 받았거든요. 실은 그랬는데 여태까지 본인이 축사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. 축사를 예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하면서 이제 되네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조금 이렇게 직접 제 축사는 안 했지만 이게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었던 걸 요번에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하니까 제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. 아, 이제 정말 남한테 연태 그냥 눈치 봐가면서 나뭐 축사해 주세요. 뭐, 야, 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. 오, 이런 할렐루야. 말씀이 들어요.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우리가 암만 믿는다 하더라도 이 불신의 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예, 불신의 영은 없어지고 두려움도 뭐 불신이니까 그게 크면은 주님이 믿음보다 더 크면은 할수 없다는 걸 알고 그거를 파쇄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권능을 믿고 이제는 자신 있게 제 자신을 축사하시고요. 또이 특히 이 주님의 그 사랑. 주님의 아까도 말씀하신 그 찬빛, 전 찬빛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주님의 찬빛에 정말 저의 안에 그 어둠이 나간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주님의 찬빛,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막제 몸이 채워진다면 제 안에는 정말 이 그동안에 막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의 영들이 정말 벗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너무,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 저를 다시 한 단계 시켜주신 시간이었어요, 정말. 우와,